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석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취소가 되는 경우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 판단이지만 대부분은 취소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보석 허가 조건 세 가지였는데요. 남양주 화두 거주지 제한, 그리고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등 접촉 금지, 법원 지정 일시 및 장소 출석하고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제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뭐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친목계에 출석한다라는 등의 보석 조건을 굉장히 자주 위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오히려 거꾸로 그 보석 허가 조건 변경 신청을 하자 재판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보석 조건 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주는지 모르겠는데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례적인지 이게 타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아마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조사해서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석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보석을 허가할 때는 재판부에서 보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데 그 약속을 달아줄 때 재판부가 약속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하지 않고 또 약속을 변경해가지고 허가해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법원장님께서는 구체적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이례적이고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답변 안 하지 보석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네.